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렇게 23,000원에서 지금 3만 원까지 단기 약한 20%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. 이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,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봐요, 이렇게. 저처럼 뭐 100일 뭐 이렇게 크게 보지 않고, MTS에서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이런 모습을 뭐 보게 되는데, 사실은 조선주가 조금 상승을 하는 이유가, 이슈가 있습니다. 조선주가 요즘에 왜 상승을 하냐면,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LNG 가스의 어떤 하락과 영향이 있습니다. 요즘에 LNG 가격이 상당히 낮춰졌습니다.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이냐면, 뭐 예전에 비하면은 거의 한두배 가까이, 2분의 1 토막 정도 가까이 LNG 천연선물 가스 가격이 낮아졌어요. 이게 그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데, 아프리카, 뭐 미국,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의 혁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. 그 덕분에 뭐그 원유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많이 되어다 보니, 이런 액화천연가스를 실어나르는 그 LNG선의 발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들 LNG선의 발주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. 뭐또한 가지는 이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슈인데요. 내년 IMO 규제, 이 IMO 규제가 뭐냐면 저항유를 이용해야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배들이 LNG를 연료로 쓸수 있게끔 DF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. 이 DF 엔진이 뭐냐면, 뭐의 약자냐면, 듀얼 퓨얼이라고 해가지고,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, 이렇게 엔진을 장착을 하는 것인데, 사실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과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경쟁을 많이 했었잖아요. 중국과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,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서로, 가격이 서로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, 이제 그 선박을 발주하는 화주들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. 뭐냐면, 자동차보다 이런 어떤 그 LNG선이라든가 선박들은 내용연수가 길어요. 내용연수가 긴 이런 어떤 그뭐 내구성이 강한 이런 선박을 매수를 하는데, 가격을 가지고 샀더니 품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듀얼 엔진, 듀얼 퓨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의 불확실성에 어떤 그 점수를 주기보다는 확실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조선사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수주받은 24척의 이런 어떤 그 배들이 모두 듀얼 퓨얼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, 이 LNG 관련된 어떤 이슈,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사실,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, 조선주들이. 그동안,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코스피와 같은 어떤 커플링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. 그런데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,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조선주의 어떤 순매수, 또 수급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. 순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유해해 보인다.